마켓 무버 고은별입니다. IT 업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 속에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국내 IT 업종의 주가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지난해 9월 챗GPT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IT 업종에 대한 투자 또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만큼 투자할 만큼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면서 살짝 주춤했던 IT 업종, 실적으로 증명해내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레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대권주자 두 명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시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악재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세 금리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IT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의 밸류 체인이 높은 그 상승률이 부담입니다. 어쨌든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ASML의 단기 가이던스가 부진하다는 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주요 섹터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 시기인데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우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여전한 아직 많이 안 오르고 앞으로의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 기업을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수치가 찍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투자 포인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기 부품주들은 어떨까요? 두 가지 종목의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과 31일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양사 모두 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지난해보다 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이노텍은 무려 300% 이상 증가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 호실적을 낼 수 있던 이유, 우선 갤럭시 AI가 탑재된 첫 스마트폰 갤럭시의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이 갤럭시에 MLCC와 카메라 모듬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판매될수록 삼성전기의 실적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의 수요가 캐즘에 대한 우려 속에 부진했지만 디스플레이가 이를 막아줬습니다. 바로 아이폰 15의 판매가 생각보다 더 잘 된 영향입니다. LG 이노텍의 매출 80%가량이 아이폰과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LG 이노텍의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그리고 4분기 역시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장용 MLCC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게 삼성전기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특히나 전기차는 일반차보다 MLCC가 10배 이상 많이 사용되고요. 카메라 모듈 역시나 자율주행차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성장성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함께 갤럭시 폴더블폰 두 개의 종류가 이번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 폴더블폰의 판매에 힘입어서 삼성전기 3분기와 4분기 역시나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 많습니다. LG 이노텍 역시나 새로운 아이폰, AI가 탑재된 아이폰의 판매량이 더 많이 증가될수록 실적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이폰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설 것이다. 지난해보다 40%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다 하반기 고객사의 판매 성장과 함께 실적도 레벨업할 것 같은데 주가 역시나 연동돼서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잉글우드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2만 3천원대를 뚫어냈고 2만 3,1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잉글우드랩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너무나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메리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좀 매출은 좀 줄어들었어요. 5.4% 정도 좀 줄어든 상황이고 아무래도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8.3% 정도 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169%나 아주 급격하게 한 단계 레벨업이 빵빵 이루어지는 실리콘투가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약 15%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글우드라는 시가 그 뉴욕 옆에 있어요. 뉴욕 옆에 이제 공장을 만들 그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랩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연구소죠. 그래서 잉글우드랩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잉글우드 시에 있습니다. 뉴욕 발표했어요. 네. 아무튼 잉글우드가 지금 현재 거래처가 보면 우리가 알만한 또 유명한 화장품들입니다. 로레알이라든가 그리고 뭐 에스더 로더라든가 이런 좀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좀 약간 좀 값비싼 화장품 쪽을 ODM, OEM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지금 이제 기후 변화도 좀 심하고 태양열도 좀 강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선케어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매출 1위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선케어 쪽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이제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K-뷰티로 인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매출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피부 건강이라든가 노화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케어 요즘 그렇더라고요. 꼭 밖에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불빛 또한 피부에 노화를 좀 일으키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요즘 선크림을 자주 바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크림을 좀 바르고 다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은 선크림을 바르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제품 사용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봤을 때는 제가 로션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피부에 자신 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을 피부 미남이었는데 선크림을 좀 발라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 오늘 그동안 좀 약 두 달 동안 좀 조정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이평선들을 박차고 일어서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좋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양봉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제 6.7% 정도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좀 좋아요. 거래량도 지금 현재 52만 9천 주 정도 형성이 되면서 지금 이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도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잉글우드랩 뭐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 중에서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뭐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지금 뭐 FDA 다 무시하고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전량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OEM, ODM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가 오히려 더 베네핏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잉글우드랩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우드랩 만나보고 왔고 차트상으로나 거래량을 보나 그리고 실적으로나 보다 모두 다 좋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은 네오셈입니다. 제가 이제 파이널샷 저희 앞에 브리핑할 때 이 기업을 네네.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증권사에서 CXL 관련해서 최선호주로도 계속해서 픽이 되는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사가 제 걸 컨닝인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뭐 네오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CXL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CXL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CXL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니까는 이게 네. HBM이 네. 첫 번째 이제 주자였다면은 이제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상승에 좀 지쳐서 다른 네네. 쪽으로 좀 거래대금이 실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SK하이닉스 내려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HBM 뭐 물론 실적은 저는 3분기, 4분기도 다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단기 급등이 너무 강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이 좋지 못해서 성장성이 없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밑단에 있는 회사들 또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하나의 순환 매매 차원에서 이제 물량이 나온 거지 이게 뭐 기업이 어떻게 잘못돼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착각을 안 하시길 좀 바라고요. 아무튼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다가 CXL 2.0 검사 장비를 3분기부터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서 CXL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CXL을 강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HBM 쪽에서는 SK하이닉스에 좀 뒤쳐져 있었지만 CXL만큼은 삼성전자에서 퍼스트 무브로서의 명확한 우리의 포지션을 보여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CXL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CXL 관련 종목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오키스 전자도 있고 그리고 뭐 엑시콘도 있고 지금 이제 네오쌤도 있는데 실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들도 좋지만 네오쌤이 좀 더 먼저 크게 상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이번 하반기에 3분기부터 CXL 검사 장비를 삼성 쪽에 납품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메모리 쪽에 관련해서는 CXL 관련된 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뭐 개화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확한 개화기가 좀 만들어지면서 2028년도에 거의 뭐 성장의 피크를 찍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도 작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밈 주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기업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미리 우리가 포트를 좀 담아놓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오쌤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오쌤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 HBM 얼마나 크게 단기간에 급등했는지 많이 보셨죠? 뭐 200%, 300%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그런 것처럼 CXL도 그런 이제 정말 태양의 햇빛을, 스포트라이트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를 꼭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를 편입하는 것이 좋고 그 가운데서도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네오쌤 보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